어딜요, 할머니? 주 교수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긴 할 테지만 니들도 어시스트 잘해줘. 선생님, 정말 수술방 안 들어오세요? 소윤이도 깨어났잖아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수술 어시스트나 잘해. 네. 네. 서서방 바쁜가? 아닙니다, 어머니. 나가서 일들 봐. 내가 생각이 짧았네, 서서방. 다른 환자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나까지 자네 복잡하게 했어.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네가 우리 그의 수술을 맡아주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그의 꼭 살려주게 부탁하네. 꼭 그럴게요, 언니. 저, 서진호 교수님? 아, 네. 소윤이한테 무슨 이상이라도. 아, 아닙니다. 우리 소윤이가 이제 웃기도 하고 그래요. 회복 속도가 빨라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우리 소윤이가 선생님한테 못 대해 온 걸 알고는 사과를 꼭 하고 오라고. 아유, 사과라뇨. 보호자분 심정 이해합니다. 우리 소연이 살려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이, 제가 소연이가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좀 이따 소연이 보러 갈게요. 아이고, 바쁘실 텐데 우리 소연이가 또 웃겠네요. 자, 그럼 좀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지난번에 자네한테 행패 부리던 그 사람이지? 아이가 깨어났나? 네, 어머니. 자네 왜 얘기 안 했어? 의사가 환자 살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자네 장인도 꼭 살려낼 거라고 믿네. 잘 부탁하네. 회장님이 내일 수술 받으신다고요? 서진우가 수술할 모양이야. 그럼 회장님이 당분간 경영에 관여 못하실 테니 이번 기회에 투자와 합병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 회장님 수술을 이용하는 건 한미당 이사회에서 인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한쪽의 위기가 한쪽에는 기회가 된다는 말 차 실장이 하지 않았나요? 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그렇게 가야 할 수순이면 길게 끌 필요 없겠지. 나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고. 그럼 맡아서 추진해 주세요. 알았네. 차 실장도 준비하고. 그러죠. 큰아빠! 할머니. 아이고, 오랜만이다, 우리 장손. 잘 있었어, 큰오빠? 요즘 힘들지? 그래도 큰오빠가 내 심정을 알아주네. 막내라고 맨날 엄살이야. 죄송해요, 할머니. 집에도 못 가봤어요. 아유, 집이 무슨 대수여. 더 중간이라는데. 할머니가 사돈 어르신 문병 오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왔어. 들어가세요, 할머니. 너도 들어와. 응. 어머니, 할머니 오셨어요. 어머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르신.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할머니께서 음식도 해오셨어요. 아유, 뭘 또 이렇게. 진작에 찾아뵙는다는 게 늦었구만요. 아유, 얼렁얼렁 털고 일어나세요. 그러겠습니다, 어르신. 사돈 어르신,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얘는 갑자기 노래는 무슨 노래요? 사돈 아저씨 노래 잘하잖아요. 듣고 싶네요. 뭐 준비한 거 있어? 응, 실은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이고, 참. 아니, 또 사돈 앞에서 뭔 흉을 잡히려고 그러는겨? 해봐요, 사돈 아가씨. 네. 이 노래는 우리 아빠한테 처음 들려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골치 아프니까 때려쳐라 그러셔가지고 아직 빛을 보진 못했어요. 네, 고맙게 들을게요. 해봐요. 감사합니다. 공명은 아빠에게입니다.